짐싹 시간도 없습니다. 세상에 없던 우주잡학 지식 토크쇼 스페이스 사이코쇼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우주여행을 책임질 선장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스아! 네, 오늘 스페이스 사이코 탑승자는 우주산업은 기본이고요. 우주와 과학에 대한 이해도도 남다른 분입니다. 기업의 가치 분석을 넘어서 우주산업의 가치까지 전망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 애널리스트 정의훈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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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인 친분은 아니지만 저희가 또 우주 관련 행사에서 몇 번 뵀죠? 네, 뵀습니다. 네, 여기서 뵈니까 또 반갑네요. 네. 네, 보고 싶으셨나요? 아, 사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유튜브 연예인 포함해서 좋아하는 분이 딱 두 분 계십니다. 와하. 그 중에 한 분. 저는 아니겠죠. 아, 저군요. 네, 그 중에 한 분이 저희 궤도. 아, 그 귀한 자리를. 네. 그리고 제가 스페이스업 TV 또 구독자, 애청자거든요. 아, 진짜요? 그래서 사실 스하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스하, 이거? 근데 사실 해보니까 좀 어색하네요. 저는. 해보니까 별게 아니더라. 스하, 집에서 해도 된다. 스하. 직업이 그냥 애널리스트 해도 생소하신 분들이 계신데 우주 애널리스트 하면 더 생소하실 것 같은데 뭐라고 보통 설명하십니까? 그 애널리스트라는 직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거 아닙니까? 애널리스트가? 요거 하는 거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건데 네, 이걸 굉장히 또 네, 어떤 분들은 되게 자료만 쓰는 연구직에 가까운 직업 아니냐라고 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아, 그거는 근데 제가 어떤 전혀 모르시는 분 아닌가.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반반이에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분석을 잘해서 맞죠. 자료를 열심히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전달하고 또 설득하는 과정에 맞아요, 있어서 맞아요, 내가 맞아요. 가치 평가를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마다 전문 산업들이 있어요. 음흠. 그러니까 대학교로 치면 과가 있는 거잖아요. 과가 있는 건데 대표적으로는 뭐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산업이 국내에서는 굉장히 이제 좀 크게 떠오르고 있고 우주 산업은 되게 시장에서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야 시작을 하는 단계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서두에서 잠깐 어떻게 최초 우주 애널리스트가 됐느냐라고 하셨는데 사실 제가 최초 우주 애널리스트가 된 이유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니 이 시장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빠르게 커가고 있고 이게 커가는 방향성 자체가 좀 명확한데 예예. 아직까지는 시장에서의 이해도가 너무 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 역할은 우주산업을 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일반 투자자분들이나 좀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러니까 산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잘 해줄 수 있는 역할을 좀 해보자. 어떻게 보면 좀 그 우주산업 자체 시장 규모보다는 이 시장이 앞으로 커져나갈 잠재력을 보고 좀 시작을 하신 거네요. 맞습니다. 듣자 하니까 스페이스 사이코의 가치 평가를 좀 해봤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애널라이즈가 됐나요? 아, 제가 고민을 엄청 네, 많이 했어요. 이게 지금 이제 여기가 평가를 좀 잘 안 나오면은 편집입니다, 어차피. 그럼 편하게 하세요. 근데 애널리스트 양심상 거짓말을 못하니까. 아하. 대충 가치가 와우. 요즘 가장 관심 있는 우주 이슈는 뭐였어요? 최근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는 저희 로켓 연료 추진제 쪽입니다. 추진제 쉽게 말해서 연료랑 이제 연료가 불타기 위해 필요한 거죠? 맞습니다. 산화제. 네, 산화제. 연료와 산화제를 네. 합쳐서 이제 추진제라고 하는데 그렇죠. 지구에서는 그냥 이제 성냥에 불을 붙이면 불이 이제 활활 타는데 산소 항상 있으니까. 산소 항상 있어요. 근데 예. 우주 로켓 같은 경우에는 우주로 나아가면 산소가 없기 때문에 맞아요. 산화제를 같이 싣고 올라갑니다. 음흠. 그런데 이게 아마 좀 많은 분들이 모르실 텐데 로켓 무게에서 거의 90% 가까운 무게를 차지하는 게 이 추진제 무게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추진제를 어떤 거에 쓰느냐에 따라서 로켓의 성능이라든지 방향성이 굉장히 많이 나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거기에 이제 좀 많이 빠져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최근에 또 액체 메탄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액체 메탄이 최근에 떠오르는 이유는 아무래도 재사용 로켓과도 연관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누리호도 그렇고 나로호도 그렇고 많은 로켓들이 케로신을 많이 썼었어요. 그렇죠. 고전적으로 왜냐하면, 많이 네. 쓰니까.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한마디로 표현하면 제일 무난하거든요. 무난하죠. 케로신 자체가 무난한데 근데 케로신의 단점이 쓰고 나면 글림 자국이라고 해야 되나? 탄 것들이 이렇게 많이 좀 더덕더덕 붙여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그게 문제가 안 됐는데 이 재사용 로켓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다시 재사용할 때 다시 긁어내야 되는 거예요. 맞아, 맞아. 사람이 다시 긁어내야 되는 거니까 이게 또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액체 메탄의 이제 강점이 이렇게 긁는 부분 이런 부분이 적다라는 맞아. 부분에서 좀 많이 지금 최근에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친환경 우주 발사체 추진제 ADN 들어보셨겠네요. 과거에 이제 고체 연료 추진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독성이랄까요? 연소 과정에서 독성 물질들이 좀 나왔었어요. 맞아요. 하이드라진 계열도 같이 마찬가지인데 왜 위성이 지구로 한 번씩 떨어지면 그거 만지지 말라고 하거든요. 어허. 그게 왜 그러냐면 거기에 혹시 모를 남아 있을 수 있어서 그래요. 아, 그럼요, 그럼요. 산화 이제 추진제가 네. 남아 있기 때문에 혹시 구독자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그거 떨어지면 신고를 하셔야 되지. 어허. 그거 만지시면 안 유독할 수 있습니다. 유독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만지지 말라고 하는 건데 방금 말씀드린 ADN 추진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유독성 물질을 굉장히 많이 줄여서 일반 작업복을 입고 제조 과정이나 아니면 좀 연소 과정에서도 좀 볼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만큼 좀 취급 쉽고 네. 또 인체 무해하다는 뜻이네요. 네. 우주 산업도 최근에는 친환경 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좀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독성 요소를 없애는 기술을 이제 환화해서 2021년도에 확보를 했습니다. 아, 역시 환화 믿고 있었다고. 아, 오늘 스페이스 사이커에서는 또 어떤 우주를 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주제 한번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How much 우주 산업? 요거는 이제 또 우주산업 얼마냐? 네. 이렇게 써주신 거죠? 맞습니다. 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우주산업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 이유, 뭐가 있을까? 얼마냐? 사실은 굉장히 조금 이렇게 자본주의적인 관점이긴 한데 반대로 생각하면 또 굉장히 정확한 정보다. 먼저 우주산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자면 네. 사람이나 이제 인공위성 같은 경우가 우주로 나아감에 있어서 뭐 제조,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파생되는 서비스들, 이런 모든 이제 경제적인 활동이나 부산물들을 합쳐서 이루는 게 이제 우주산업이거든요. 그쵸. 이번에도 이번에 저희가 가지고 온 주제 How much 가치평가를 네. 정확하게 해야 되는 이유는 네.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개인적인 관점과 국가적인 관점으로 이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야, 이게 투자랑 관련되는데 국가적인 관점도 봐야 되는군요. 그렇죠.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말씀해 주신 대로 투자나 본인의 진로를 선택을 할 때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언제냐면 저희가 코로나 시대에 핫했던 종목이 테슬라잖아요. 아. 테슬라 주가가 오르는 게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당연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논란이 엄청 많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테슬라가 그 당시에는 차도 제대로 못 만들던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 주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반신반의했었는데 그때 전기차 시대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가 있던 분들은 그 시점에 기회를 잘 잡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우주 산업도 지금 그러한 이제 커가는 시점에서 빠르게 가속화되는 시점이 왔을 때 이게 정확하게 가격이 딱 맞는 시점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개인 입장에서는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측면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지금이다. 네. 아, 그렇군요. 이게 개인적인 관점이고요. 네. 두 번째 국가적인 관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국가 산업과 연관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투자를 하고 하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우주 산업 같은 경우에는 좀 생소한 영역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빠르게 커가는 속도를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으면 관련된 투자나 인력을 투입하는 데 있어서 좀 늦을 수가 있어요. 아,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우주 산업 특성상 국가 간의 기술 이전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 간의 기술력 격차가 굉장히 큰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100년 대계로 보고 좀 그런 부분에서 국가적인 입장에서도 봤을 때 좀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관심들이 필요하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 정보를 국가에서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도 많이 보셔야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스페이스허브 TV의 구독자가 일단 맨 처음 늘어나야 돼요. 아하. 전년도 뻗어나가겠습니다. 네, 믿고 보는 우리 정 애널리스트님. 아, 현재 우주 시장의 크기와 성장 속도 분석하셨을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사실 여러 진짜 레노라는 투자 기관들이 우주 산업의 성장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보고 있어요. 신성장 먹거리다 보니까 이쪽으로 돈들이 많이 흘러가면서 관련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성장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우주 시장의 성장 속도가 빨라진 이유, 뭐 정확하게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죠. 두 가지. 예. 첫 번째는 발사체 비용이 엄청 빠르게 많이 낮아지고 있어요. 맞아요. 말도 안 되게 낮아졌어요. 그럼 과거에는 민간 기업이나 국가에서도 이거 한번 쏴볼까? 이거 위성 하나 올려볼까? 했는데 발사 비용이 엄두가 안 났거든요. 그렇죠. 이게 뭐 장난으로 뭐 한번 연습용으로 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발사 비용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고 향후에는 더 빠르게 낮아질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어요. 아하. 네. 이거 왜 그런 거죠? 아무래도 더 좋은 로켓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한번 발사할 때 무게를 많이 실을 수 있는 로켓이면 발사한 킬로그램당 단가는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아, 실제로 얼마 정도 하는 겁니까, 원래? 이제 제일 유명한 로켓이라고 하면 역시 스페이스X의 팰컨 9이 있잖아요. 제일 유명하죠. 네.
네. 이제 스페이스X의 팰컨 9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발사할 때 대략 6천만 원 정도로 6천만 달러라고 6천만 원이 너무 싼데요? 6천만 달러 정도로 그 이제 아하.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페이로드 자체가 한 번에 들을 수 있는 양이 저궤도까지가 한 22,800kg 정도 되기 때문에 킬로그램당 약 2,720달러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도 사실 정말 저렴하네요. 그렇죠. 킬로그램당 약 380만 원이니까 와. 예전에는 킬로그램당 그래도 한 몇 천에서 몇 억까지 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예전 로켓이라고 하면 제일 유명한 게 어떻게 보면 세턴 5가 있죠. 예, 그렇죠. 아폴로 프로젝트에 예. 투입됐던 세턴 5인데 그 당시 세턴 5가 물론 정확한 자료는 아니고 저도 이거를 이제 많이 찾으면서 대략적으로 나온 자료인데 그 당시 환율 기준으로 한 번 발사하는데 약 1.8억 달러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환율로 아마 환산을 하면 대략 16억 달러? 16억 달러? 왜냐면 1960년대에 1969년에 발사한 거니까 거의 2조 가까이 드는 거죠. 와, 한번 발사할 때? 네, 그러니까 개발 비용이 아니라 야. 이거를 한 대를 만드는데 2조 가까이 들어가요. 엄청나네요, 사실. 재사용을 못하니까. 그렇죠. 와. 근데 이제 재사용이 네. 되고 또 대형 로켓들이 많이 나오면서 발사 단가가 굉장히 크게 줄어들었어요. 지난 6월 4차 발사 성공했죠. 스페이스X의 스타쉽. 요게 이제 슈퍼 헤비가 이제 스타쉽이랑 결합해서 올라갔는데 킬로그램당 운송 비용이 271달러라고 합니다. 한화로 37만 원. 무선 이어폰 살 돈으로다가 거의 1kg 올릴 수 있는 건데. 맞습니다. 야, 정말 저렴해졌습니다. 근데 지금 또 더 네. 무서운 거는 머스크가 스타쉽과 관련해서 상용화가 되면 한 번 발사할 때 천만 달러까지 비용이 줄어들 거라고 그러니까. 얘기를 했어요. 팰컨 9 발사한 6천만 달러 대비 6분의 1인 거. 그러게 더 큰데. 네, 근데 한 6배, 7배를 더 들 수 있는데 와. 그 정도로 줄어드는 거다 보니까 정말 기대해도 될 만큼의 기술 진보 속도를 많이 보여주고 맞아요. 있습니다. 맞아요. 이러니까 이제 달까지 수학여행 간다는 얘기 나오는 겁니다. 이제. 와. 그리고 두 번째는 전쟁. 야, 이게 이슈죠, 이슈. 네, 저희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에 맞아요. 하마스 전쟁도 그렇고 전쟁들이 많이 발발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전쟁이 발발하면서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전쟁이 일어나기 그 전에는 어떻게 생각을 많이 했었냐면 전쟁이 일어나면 다 핵전쟁 아니야? 이제 뭐 보병의 필요성이라든지 재래식 무기의 필요성이 많이 줄어든 거 아니야? 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셨거든요. 근데 실제로 전쟁이 많이 발발하다 보니까 보병이라든지 재래식 무기의 중요성이 굉장히 많이 아직까지 여전하구나. 여전히 고전 명작이구나. 네.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을 타격하거나 아니면 보병들의 움직임이 있을 때 위성 서비스의 역할들이 굉장히 많이 크게 그렇죠. 작용한다라는 거를 이제 이번에 체감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거의 맵패 켜고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와.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대로 맵패 켰다라고 할 정도로 상대 적국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전달을 했어요. 예전에는 뭐 송신 보내는 거, 막 이렇게 전신 보내는 거, 막 몰래 도청하고 막 해갖고, 야, 이번에 어디를 친다더라, 막 암호 해독하려고, 막 앨런 튜링이 막, 그 막 콜로서스 막 이렇게 해갖고, 막 돌려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테이션 게임 보면은 노력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야, 쟤네 절로 가네? 바로 보는 거죠. 조합이 어떻게 최근에 많이 짜고 있냐면, 관측 위성으로 상대방의 움직임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드론 무기를 많이 씁니다. 드론도 많이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드론이 먼저 가서 타격을 하기 위해서는 관측 위성으로 어떻게 전황이 어떻게 되고 이제 파악을 그렇죠.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위성 대야 될 수요가 많이 관측 위성의 수요가 많이 올라갔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신 위성도 많이 필요성이 올라갔어요. 보통 전쟁이 나면 제일 첫 번째로 요격을 받는 시설이 통신 시설이에요. 그렇겠죠. 왜냐면 일단은 눈을 가려야지. 예, 통신이 마비가 되면 사람들은 패닉에 빠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휘 관계라든지 체계에서도 명령 하달이 안 되고 그쵸. 그리고 명령을 줄 수도 없고 우왕좌왕하게 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상대 국가의 적국의 통신 시설들을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암암리에. 그걸 제일 먼저 타격을 하는 거. 이번 전쟁사에서 많은 역할을 차지했던 게 위성 통신 쪽이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네. 이번에 스타링크도 거의 재평가받았죠. 맞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전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지구에서만 벌어지는 일 같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과거에도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에서 독일과의 전쟁을 승리하고 나서 그 뒤에 벌어진 것들이 실제로 정말 전쟁과 연결돼가지고 이제 우주 산업이 엄청 발전했잖아요. 결국은 이게 전쟁이라는 게 우주까지 좀 뻗어나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야, 이거는 진짜 우주랑 관련이 돼 있구나. 이걸 우리가 가져오려면 우주를 개발해야겠다. 그렇게 넘어가니까 우주 산업의 성장에 대한 생각도 좀 그런 면에서 볼 때 전쟁이랑 비교해서 좀 남다른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한편으로는 좀 아쉽다라고 해야 될까요? 안타까운 부분은 하나가 있는 게 예. 아, 좀 국내에서도 이렇게 좀 많이 관심을 가져서 아하. 지금 전 세계 주요국들이 앞다퉈서 지금 많이 투자하려고 맞아요, 하고 맞아요, 있는데 맞아요. 우리나라도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많은 힘을 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뭐 정부에서도 그렇고 개인 차원에서도 우리 국가적 이벤트나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믿는 구석이 있나요? 우수한 인력들이 많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냥 개인이 똑똑하니까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인가요? 약간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뭐 우주청도 만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도 전문가분들의 귀를 많이 기울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우주산업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건 뭡니까? 좀 눈여겨보신 스타트업이나 뭐 괜찮을 만한 그런 산업, 그래서 뭐 사야 됩니까? 정확한 정보는 없고 그냥 교과서적인 내용이네요. 이게 뭡니까?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릴게요. 디테일 한번 주세요. 국내에서 위성 제작으로 이제